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. 장터목TV입니다. 오늘은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깜짝 출연한 영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MBC 장수 프로그램이자 대표 간판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가 400회를 맞아 스타들의 축하 인사를 내보냈는데요. 그 중에 영웅님이 깜짝 출연하였습니다. 그런데 영웅님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적이 없지만 정말 그야말로 깜짝 출연한 것인데요. 영웅님이 건넨 축하 인사를 들어보면, 안녕하세요, 임영웅입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벌써 400회를 맞이했다고 하네요.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다양한 스타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. 앞으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의 재밌는 모습 많이 기대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. 축하 인사를 보낸 스타들은 다니엘은이, 전현무, 송승헌, 노홍철 등 나 혼자 산다 출연한 적이 있는 스타들이었지만 유재석님과 영웅님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적이 없는 스타였습니다. 하지만 유재석님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을 할 수 없는 스타였고, 그 중에서 영웅님은 유일하게 출연하지 않은 스타 중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영웅님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 자막에 나와 있는 미래 회원이라는 문구였는데요. 이 자막은 보통 PD가 쓰기 때문에 미래 회원이라는 자막도 PD가 직접 쓴 것입니다. 나 혼자 산다 피니님이 얼마나 영웅님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길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영웅님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박나래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. 임영웅 회원님 저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는데요.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영웅님이 TV조선과 계약이 끝났을 때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. 사실 TV조선과의 계약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얼마나 영웅님의 출연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. 영웅님만 허락한다면 나 혼자 산다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. 나 혼자 산다는 꾸밈없이 진솔한 스타의 일상을 볼 수 있어서 팬들에게는 정말 영웅님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꿈같은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. 많은 팬분들이 영웅님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길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영웅님이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나오길 바라시나요?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이 영웅님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길 바라는 걸 MBC 측에서 알게 된다면 영웅님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.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즐거운 소식,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.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